요거를 이제 손님이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오신, 이게 가발이신 걸 맞춤하신 거거든요. 근데 요게 제가 볼 때는 빠진 범위에 비해서 이게 너무 크니까. 커서, 근데 아까 여기 양면 테이프를 붙이셨어요. 왜 고객님은 여기 머리가 살아있는데 이거를 살릴 수가 없게. 그러면 여기 이걸 이렇게 위치가, 머리가 산, 낮은 선이 여기예요. 그럼 여기에 맞게 이 가발을 쓰려면 이분이 여기 양면 테이프를 붙이게 해버리면 내 머리에 여기 다 뽑혀서 나가거든요. 양면 테이프 때문에. 그래서 요거를 원래대로 하면 제가 이제 해드리는 방식이라면 저는 요 머리 위에서 요 머리를 살리고 양면 테이프를 안 붙이고 여기는 이렇게 붙이더라도 여기는 분명히 집게나 이렇게 약간 똑딱이 하나 좀 달아서 그냥 살짝만 커버해도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쓰시고 온 거는 여기 너무 테이프를 많이 붙이셨다는 거.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씌워. 거기서 하던 대로 테이프를 만약에 붙였다고 치고 이런 이 머리를 올리고 이 밑에다가 가발을 지금 맞춘 거거든요. 맞춤을 하신 본을 뜨신 분 자체가 이런 기준으로 뜨신 거예요. 이런 기준으로. 이렇게.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머리가 갑자기 여기 훤하고 없던 분이 이만한 걸 쓰면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지 않고 막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. 이게 답답하고. 그리고 제가 볼땐 숱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아요. 그래도 이게. 관리하기도 힘들어요. 아마 그쵸. 맞아요. 그 아까 어제 뭐,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막 드라이해야 되고 해냐고 물었잖아요.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처음 가발을 접하는 분은 제가 이거는 그냥 샘플이니까 한 번만 사이즈가 저거보다는 훨씬 작아요. 그래서 요 머리 위에 요 머리는 놔두고 요 머리에다가 요렇게 살짝 커버해서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내 머리가 조금 늘어난 정도의 느낌? 그죠? 이 정도면은 어디 가셔도 약간만 늘어났다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. 이건 지금 선생님한테 맞춘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냥 있는 가발을 한번 이렇게 씌워본 건데 이런 느낌을 쓰면 적응하기가 좋은데 갑자기 투박한 거를 씌워드리니까 고객들이 갑자기 적응이 안된 거예요. 근데 가끔 되게 많은 걸 원하는 분도 있어요. 느닷없이 막 많아도 너무 좋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사람에 따라서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너무 많은 거는 되게 거부하세요. 이마가 좁아져야 돼. 이렇게 좁아야 되고. 그러니까 쓸 때, 그래서 제가 요건 이제 제가 타사 거를 이렇게 쓰고 오시면 이건 지금 맞춤이란 말이에요. 딱 맞게 맞춰서 틀도 잘 맞고 다 좋은데 이마를 너무 좁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수술 많게 하고.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요거를 제가 이제 살짝 지금 제 방식대로 약간 수술 없애고 정리를 해서 제 방식대로 이거를 너무 앞에다 쓰시지 말고 기존 쓰던 대로 테이프 쓰시지 말고 얘를 살짝 뒤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좀 심플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. 이게 손님이 이제 이거 몇년 되셨다 그랬죠? 한 3년? 4년? 4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. 근데 그런데 이건 왜 구형을 했을까? 이 소재는 되게. 가르마 소재는 구형인데요. 이거 이제 고객님이 브랜드 가발에서 맞추신 거래요. 4년은 안 되신 것 같고, 그냥 거의 너무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안 쓰셨다고 하는데, 제가 이제 아까 써본 대로 커트를 쳐가지고, 지금 이게 사실 너무 머리가 없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면, 좋아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되고, 거의는 되게 거부하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. 그래서 요거를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손만 봐갖고 한번 씌워드려 볼게요. 이게 정말 간단하게 조금만 손 봐도 이렇게 둔함은 없을 수 있거든요. 이게 커트를 치시는 분들이 이제 가발 커트를 제대로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뒤쪽인데 뒤쪽도 아까는 이렇게 투박하고 둔한 것들을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.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여기도 이렇게 이게 숱이 너무 많고 이 자연층이 없는 가발인데 제대로 층을 못 만들어 주다 보니까 너무 둔하게 보여서 이렇게 치면 이제 아까 약간 둔했던 가발이 약간씩 가벼워지고 조금 더 제가 가볍게 하고 지금 이것도 여기 옆모습인데 이 옆에 가르마가 여기고 이게 옆인데 엄청나게 둔해요. 이렇게 둔하면 어떤 사람이 써도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때 이거 치신 분은 많이 쳐내기도 했는데 머리가 없었던 분이 갑자기 시커먼 머리가 한 덩어리 올라가면 거의 제가 볼때 7, 80%는 무조건 거부하시더라고요. 이걸 씌워보니까.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 앞머리인데, 앞머리도. 자, 이렇게 제가 똑같이 물을 뿌려서 이렇게 넘기려면 여기가 무척 둔하고 두꺼워서 그 다음에 이 앞머리가 잘안 넘어가 앞으로 다 쏟아지고 있거든요. 네, 요 쏟아지고 이러는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조금씩 질감 정리를 하고 약간의 잔머리도 만들고
이렇게. 이게 너무 둔하니까 조금 치고. 치고. 이러면 이제 여기 아까 그 투박하고 둔했던 가발을 이제 제가 아주 정말 가볍게 살짝만 손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예, 이런 정도가 됐어요.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만 돼도 지금 이거 너무 직모인데 살짝 여기다가 뭐 펌을 넣어준다든가 이러면 더 자연스러운 가발이 될 수 있거든요. 자, 제가 이걸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어떠세요 지금? 네, 아까 쓴 거 자연스러워졌죠? 네, 되게 네. 좀 편안해졌죠 가발이? 네. 여기도 아까 막 기다만 해갖고 여기도 이만 했었거든요. 이게 다 편안해진 거 이렇게.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더 편안해져요. 지금 제가 이제 칼로 치고 파마도 살짝 하고 이런 선도 아까보다 이런 데가 지금 훨씬 자연스러워졌거든요. 조금만 더 있으면 요거 조금만 없어지면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느낌 괜찮으시죠? 이런 느낌. 이거 여긴데 이쪽은 너무 짧게 잘라놨더라고. 이쪽은 그래도 이렇게 만져보면 길이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짧게 잘라놨어요. 그러니까 저는 원래 지금까지 이 가발을 요 위는 길이를 쳤는데 이 선은 길이를 치진 않았거든요. 지금 이 정도면 아주 자연스럽죠? 그럼 그냥 이대로 쓰시고요. 여기 앞에는 핀 하나를 열어서 내 머리를 살짝 딱 집어주면 안 벗겨져요. 이제는 바람 불어도 뛰어도 아무 상관없어요. 그냥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이제 아까처럼 막 둔하고 탁한 가발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된 거예요. 이렇게 여기도 내 머리니까 뭐 이렇게 상관없고 내리셔도 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. 이렇게 가르 막 딱 안 타고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가르지 네,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내리시는 스타일을 하시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좋은데요.